네, 밤사이 미국에서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두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BS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1월에 민간 고용 결과는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또 ISM 서비스업 지수는 호조세로 발표가 됐는데 주요 경제 지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오는 주말에 공개될 미국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 일단 간밤 미국 증시는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고서를 사전에 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민간조사기관 ADP의 1월 그 민간 일자리 변화 결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ADP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미국의 민간 일자리는 17만 5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17만 8천 개, 그리고 또 전월에 22만 7천 개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월 미국의 민간 일자리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일단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는 점은 좀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플러스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2월 이후에 평균치인 14만 4천 개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흐름이 장기간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뢰감을 유지시켜주는 결과를 공개했다는 판단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향후 경기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고용시장의 향후 개선,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추세적인 회복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1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3.8포인트를 상회를 하면서 일단 또 전월치인 53포인트도 역시 상회를 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와 또 ADP 민간 일자리 변화 데이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0.9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영향력은 매우 큰 상태임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ISM 서비스업 지수는 1월까지 50개월 연속해서 기준선을 상회를 하면서 미국 서비스업 경기의 장기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ISM 서비스업 지수는 55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이를 하는 등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강화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ISM 서비스업 지수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고려를 한다면, 미국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고용시장의 회복 정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민간 일자리 수, 뭐, 늘긴 늘었는데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요. 추세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말씀인데,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에 눈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요. 지금 민간 일자리 이 부분이 지금, 곧 발표될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 또 선행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미국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의 향후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 즉 테이퍼링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1월 FOMC 회의에서 결정한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단행이 경제 성장을 훼손시킬 정도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임을 1월 고용보고서 공개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간밤 공개된 ADP의 1월 민간 일자리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미국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기 어려운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에서 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6.7%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감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보다 대략 10만 개 정도 늘어난 17만 5천 개 정도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과 1월에 불어닥친 한파 같은 계절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한다면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ADP가 공개한 1월 민간 일자리 부진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12월보다 개선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1월 그 중순 이후에 미국에서 한파가 다소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등 계절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더불어서 개인 소비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 등 실물 소비 관련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소비 심리 지수 자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은 미국 기업들의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또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가 전월보다 양호한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된다면 즉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좀 약한 수준이 되더라도 12월보다는 개선된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 결정이 경기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결정이 아닌 적절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이번 주말이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곧 발표될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미리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